자, 1번 볼게요. 1번 이제 자주 나오는 가상편지 문항인데 그동안 아예 근거를 줬잖아요. 중세라고.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자유주의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은 선한 세상을 창조했고 신은 선을 창조했죠. 악은 인간의 자유주의에 따른 결과이고 인간은 자유주의를 통해 선을 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선으로부터 등을 돌린 악을 했다. 여전히 많은 인간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신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신께서 자유주의를 주신 의미를 되새겨보고 신의 은총에 따라 원죄의 에 따른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런 기본적인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이죠. 아퀴나스는 보다 신의 존재에 대한 논리적인 증명은 아우, 아퀴 둘다 가능하지만 다섯 가지 방식으로 증명했던 게 바로 아퀴나스 관점이었죠. 이거 지금 기본적인 기독교의 입장이니까 신은 선한 것을 창조했고 신은 창조된 선이 아니라 창조되지 않은 선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을 누가 창조해? 1번. 인간은 자신의 자유주의를 남용하지 않고 선을 실천해야 되겠죠. 자신의 능력과 의지만으로 인간의 능력은 불완전하고 각자가 중시하는 자신의 가치를 최고선으로 추구하면 내 멋대로 사는 건데 최고는 지금 신이죠. 지식이 덕과 동일함을 깨닫고 지식의 획득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건 지덕, 합일, 지행합일 이야기하고 있는 관점이고 자신이 자율적으로 입법한 보편적 도덕법칙은 칸트가 얘기하는 거죠. 보편화된 준칙. 정답이 1번이 됩니다. 1번 풀면서 아 느낌 좋았어 라고 생각하실 때요. 느낌 좋으면 너만 좋은 거 아니야. 다 좋아해 느낌 좋으면. 2번. 자, 이번에 다음 주장 고대입니다. 네 가지 거룩한 진리가 있다. 여기까지 이제 좀 기분이 좋았을까? 네 가지 거룩한 진리, 사성제. 자, 좋은 게 아니고, 자, 1번 중세. 중세 나오면 기독교, 모를 사람 누가 있어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불교. 불교는 그냥 불교라니까. 그래서 평가원이 자비로울 땐 아예 그냥 스님 그려준다 했잖아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 인생이 괴로움이다. 고, 왜? 집착 때문에. 소멸멸, 괴로움 소멸시키는 방법, 고집멸도. 이 진리를 아직 밝게 깨닫지 못하였다면 더욱더 정진해야 된다. 그래서 바른 생각, 바른 암, 8정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불교입니다. 이것도 매번 나. 이건 진짜 이거 틀린 사람은 윤사 죄송하지만 마음에 마상이더라도 무명에 이르는 건 이거 얼마나 많이 출제해서 무명은 무지의 상태니까 이르면 안 되죠. 무지를 추구하는 건 도가에서 할수 있는 거고 모든 존재의 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괴로움 발생뿐만 아니라 괴로움 소멸에도 원인이 있고 괴로움 소멸시키려면 도가 필요하니까 인과관계로 고집멸도를 다 설명했죠. 집착 때문에 고통, 8정도, 중도의 실천으로 소멸시킨다. 인간의 의도적 행위로 인해 업이잖아요. 업으로 인해 태어난 것과 죽음이 반복되니까 업보 때문에 그 다음 세상, 내세가 열린다. 근데 그 다음 세상 또 고통이니까 궁극적으로 불교에서 추구하는 경지는 업이 소멸된 경지, 다시 태어남이 없는 경지를 현세에서 추구하는 거죠. 8정도는 열반에 이르기에 실천해야 하는 방법, 이게 바로 지금 3번하고 매치가 되죠. 정답은 여기 2번에도 1번이 됩니다. 문명에 이르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 이제 3번. 자, 이제 다음 주장은 한국입니다. 동서양과 왔다 갔다 하죠. 1번은 서양, 2번은 고대, 그 다음 3번은 이제 한국. 사람의 성은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죠. 선, 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선은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기호가 바로 이게 정약용이 이야기하는 영지의 기호잖아요. 그런데 선배 유학자가 말한 것처럼 기억이 본심의 완전한 덕이라면 사람의 일은 마음만 들여다보아 그저 이 마음을 비우고 밝게 만들려고 할 뿐이다. 그러나 기억은 실행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니 누구나 그것을 완성하려고 정진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바로 사덕이잖아. 사단의 시작점 삼아 행동하다 보면 사덕은 형성해야 된다. 인의예지라는 알맹이가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의예지라는 것은 노력한 이후에 공. 노력한 이후에 행한 이후에 성립되는 것이다가 바로 정약용이죠. 무엇을 토대로? 자주직권을 가지고. 이 자주직권과 기호는 누가 부여했다? 하늘이 부여했다. 그때 그 하늘을 이번 수능 완성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공자가 말했던 상제의 개념, 천상제, 인격적인 하늘의 개념으로 보다 돌리고 싶다 했죠. 하늘을 천리, 원리로 강조했던 성리학을 비판하고 본연지성 이런 개념보다는 다시 천명지성, 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을 상제, 인격천의 개념으로 돌리고 싶었던 게 정약용입니다. 그럼 1번, 인간과 동물이 모두 지니고 있는 생리적 욕구의 경향성은 형구의 기호에 해당이 되죠. 형구의 기호에 따르면 인간도 형구의 기호, 동물도 형구의 기호 있으니까 인간의 본성에 깃든 것이 아니라 노력. 공짜, 이 정도 공짜는 빌공짜랑 비교해서 기억하랬죠. 인간의 본성에 깃든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다. 2번이 정답이죠. 인간의 마음으로서 덕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은 사단이죠. 단시설. 선하거나 악한 행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능, 자주직권이잖아요. 자유지랑 비슷한 개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치, 천리가 아닌 마음의 기호로 얘기하는 건 본성이 아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 기호설. 하늘이 부여했죠. 하늘이, 천리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 정답은 3번에 2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느낌이 좋아 계속. 자, 이제 4번.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을의 입장. 갑.
인간의 지성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과 4대 우상, 동굴의 우상, 종족의 우상, 극장의 우상, 시장의 우상과 그릇된 관념들은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진리도 얻을 수 없게 만든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학문을 혁신하려고 해도 공경이 빠지고 말 것이다. 우상타파 이야기하고 선입견 편견 제거하는 건 베이컨 데카르트의 공통점이죠. 이성발휘도 둘 다 이야기할 수 있고 베이컨입니다. 우상타파. 누구라도 이성을 완전히 사용하기 전에는 많은 선입견으로 인해 진리인식에서 멀어져 있다. 이러한 선입견에서 벗어난 유일한 방법은 불확실하다고 여기는 모든 사물의 본성을 의심해보는 것. 그래서 방법적 회의를 토대로, 회의론전 아니죠. 방법적 회의를 토대로 진리를 의심해본 결과 드디어 의심할 수 없는 진리 하나 찾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 남에서부터 그 본유관념, 남에서부터 갖고 있는 생득관념, 이성이 있다라는 걸 강조했던 연역법 데카르트, 귀납법 베이컨. 근데 회의 나왔다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 이번 수능안세도 나와있지만 데카르트 풀면 안 돼요. 결국은 관찰과 실험 강조하고 있는지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기억, 연역적 방법을 통해 새로운 지식, 연역법은 데카르트죠. C로 가야 되고. 진리를 얻는 과정에서 이성은 둘 다 인정하고 경험은 지식의 유일한 근원이다. 경험이 지식의 유일한 근원이다. 공통점 B로 갈 수 없죠. 데카르트 입장에 따르면 이성을 중시하니까. 방법적 회의를 거쳐야만 철학의 제1원리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발견이 되는 건 데카르트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미은 니을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